자, 천천히 따라옵니다. 실시. 실시.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자, 마지막 사람 매트 문 닫아야죠. 문 닫고 오세요. 네. 어, 좋습니다. 어, 플러스 1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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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번이 제일 작잖아. 한 번이 작으니까 빛나가 지금 한 번 입어야 될 것 같아. 입고 싶어? 1번. 1번은 너한테 너무 커. 다리가 안 돼. 아니, 나 16이라니까. 응? 나 16이라니까. 카르는 아마도 언니가 볼 땐 이거 입을 것 같아. 나도 이거 좀 나 마음에 들긴 했는데. 이거 닌디엔 이거. 그리고 언니 이거.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그리고 이게 거의 지금 금빛나한테 맞았다. 아니야! 이리 와봐, 해봐, 해봐. 해보기나 해. 아,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맞아. 맞아요. 너무 딱 맞아. 이거 해봐. 해보자, 이거. 어, 귀여워. 아니, 어, 너무 귀여워. 아니, 머리띠 안 되잖아. 안 써지잖아. 그러니까 안 돼. 3번 안 돼. 큰일 나. 어떤 옷인지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1번 옷은 이순신 장군 옷이에요. 장군님. 이게 멋있는 장군님이 되는 거예요. 네. 이순신 장군. 근데 2번 옷은 선비. 제일 똑똑하고 진짜 강한 사람. 내가 어, 강하고 똑똑한데? 어? 그러면 결정할 수 있어요. 자, 3번은 세종대왕. 세종대왕 입을 수 있어요. 저요. 저요. 4번은 삼촌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옷이에요. 그럼 삼촌이 입어요. 네? 그럼 삼촌이 입을까? 자, 이제 골라볼게요. 저 1번 할래요. 저 1번. 1번 하고 싶은 사람? 저요. 저요. 1번 두 명. 저 2번. 2번? 똑똑한 사람? 저 3번이요. 그럼 3번? 3번 왕? 3번은 왕, 우리 쿠퍼. 2번은 어, 선비. 선비예요. 레오. 똑똑한 사람. 똑똑한 강한 사람. 네. 자, 1번 장군이랑 4번은 도련님. 도련님. 옛날에 공주를 보여준 도련님이에요. 도련님.